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시장 대비해야 될까요?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 일단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오늘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져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. 특히나 최근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물시장에서의 웹도덕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장 초반 외국인들이 선물 8천억 가까이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폭이 좀 줄어들고 선물 쪽에 대한 매수세도 매도폭도 좀 늘어나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이유와 원인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중화권 증시의 탄력 둔화 현상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역시 현물에 좀 관심이 있기보단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에만 좀 대비하는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특히 오늘은 좀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크게 느껴지는 모습인데요. 최근 CFD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초록뱀 그룹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폭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면서 지수 하락도 하락이지만 하락 개수가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금융당국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와 앞으로 좀 예방 조치가 좀 나와야만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악재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현금화 전략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좀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삼아보시면서 좀 견뎌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